지방선거 당선인 7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선거는 끝나서도 후보 간 고소, 고발은 남아있고 후유증도 여전한데요. 결국 도지사가 담화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재선 이후 가진 첫 대도민 담화에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마다 정당은 다르지만 충북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라며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 더 큰 충북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대립과 갈등을 일소하고 이를 충북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같은 맥락에서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고발 취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남긴 앙금을 씻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방전과 함께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29건에 이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인만 7명. 이와 별도로 경찰이 조사 중인 선거사범도 79명에 달합니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선거기간 유포된 음해 문자 메시지를 조사해달라며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도 무고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리고 그런 부분을 다음 선거에 그 무고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주는 것도 함.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고소와 고발만 난무하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